자, 오늘 보신 분, 김나성님. 전 트위치 직원분. 7월에 퇴사하셨죠? 네, 7월 31일까지 일하고. 알버트 킴님. 전 트위치 직원분. 언제 퇴사하셨죠? 작년 6월? 되게 눈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인 것 같은데요? 작년 6월에 퇴사하셨고요. 지금 그 트위치 퇴사하신 두 분 모셨고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하면은 너무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나성님 왜 퇴사했는지만 간단하게 여쭤요. 벌써 얘기하는 거야? 상처의 시작 같은데. 딴 얘기하는 거 아님? 뭐. 트위치의 민낯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로? 네. 나성님 얘기하시죠. 얘기하시죠. 저는 너무 옛날이라서. 뭐가요? 트위치의 민낯이요? 몰라 나는. 난 뭔 얘기하는지 몰라. 나중에 방송 몇개 하루 전에 그거 소재로 애껴두고 있었던 건데.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그래요? 어, 아니, 뭘? 아니, 그러면 약속 하나만 해줘요. 뭐요? 다 밝히기로. 아 뭘 다 밝히? 그날 다 모든 걸 공개하기로. 밝힐 게 없어요. 아 역시 내무부조리 같은 역시 거. 역시 공감.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엄청 좋아요. 예, 네, 좋은 데였는데 제가 출근하기 싫어서. 아 출근하기 싫어서. 아 이렇게 해서 캐내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게임. 왜 출근하기가 싫었어요? 게임하고 방송을. 아니 가는데 2시간. 원래는 출근 안 하시지 않았어요? 많이 안 했죠. 근데 왜 갑자기 출근 때문에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됐죠? 몸이 또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예. 그리고요?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네. 아 그러니까 출퇴근을 원래 잘 안 했는데. 네네. 왜 출퇴근을 막 하게 됐냐고요? 뭐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뭐, 회사 내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밝히기 좀 곤란한가요?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곤란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밝히세요. 그럼 곤란하다고 할게요. 네. 곤란해요? 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출근하기에는 일산에 사시기 때문에 아임 그루트시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냥 제가 근데 밖에 나가기 싫어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고 신변 보호 해드릴 테니까. 신원 형사이다 형사. 신원 보호 해드릴게요. 지금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아무튼 출근 때문에 좀 그런 걸 하셨고 그게 단가요? 원래는 근데 그거였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메리트가. 예. 좀 약간 편한 근무 환경. 편한 근무 환경. 그러니까 그게 출근도 포함이 되겠죠. 아르센 루팽. 월급 아르센 루팽. 맞아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영어도 못하고 제가 일도 잘 못해서. 네. 난리 났다. 나성 난리 났다. 나왔습니다. 네. 퇴사하신 게 아니고 퇴출 당했다고요? 아니. 아니요,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요.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아니죠? 뭐죠? 권고사직? 아니요. 그랬으면은 그거 신청했을 텐데 싫었고. 권고사직이 뭐지? 권고사직 짜리는 거지. 그만 더 보지 않을래요? 아. 그만둘 생각 있나요? 답은 예 아니요 중에 예밖에 없어요. 예 예. 1번 예, 2번 예. 예 예. 권고사직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미풍양소. 아. 권고사직. 미국에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없는 나라 없을까? 권고사직 없는 나라.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Yes, yes. Yes, yes. 추천. 추천. Recommendation. 할래 말래 근데 하는 게 좋을걸? 예. 미국은 그냥 잘라? 미국은 그냥 자르나? 미국도 있을 텐데 보호가 있을 텐데 그 밖에 아닙니까? 미국은 그 룰을 어기면 그냥 잘려요. 그냥 그냥 자를 수가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는 그거잖아요. 미국에 그거잖아요. 뭐 박스 텐데. 박스 주잖아요. 다시 집 싸고 나가라고. 아, 이 안에 담아서 다 가져가라. 이거 다 너 네 해고하고 박스 주잖아요. 네. 오렌지 박스. 아, 그걸 오렌지 네. 박스라고요? 네. 오렌지 담았던 박스? 그러니까 오렌지 담았던 박스. 아. 그거 왠지 클리셰로 박스 네. 일부러 좀 약간 뜯어 가지고 후두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그 박스를 줘서
그냥 다 그 챙겨가지고 나가는. 아, 오렌지 박스. 그러니까 오렌지 박스가. 근데 이건 진짜 극한 그 출근했더니 책상이 없다던가.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짓 하라면 그게 일어날 리가 없어. 오렌지 박스, 그러니까 흔한 박스라서 오렌지 네. 박스라고 한 거죠. 네. 그런 박스가 많아서. 흔한 박스. 아. 출근했더니 책상이 없었다던가. 제 친호인데 그 위에 짐이나 이런 거. 아. 네. 그게 다였어요? 출퇴근 때문에 퇴사한 게 다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방송 생활이 없었으면은 다녔을 거예요. 왜냐면은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일도 좋은 분들 많았다. 아, 많이 계시죠. 지금 계신 분들 엄청 좋은 분들이고. 물론 전에 계셨던 분도 좋은 분이고. 네. 이게 말이 왜 조심스러워지지? 그냥 뭐 별 말이 아닌데. 아니 뭐 조심스러울 필요 없잖아요. 어, 네, 이분이 그만두고 나니까 좋은 분이 많았다. 네. 많아졌다. 그럴 그러니까 수 있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 아니 어. 그럴 수도 있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 좋은 분들 많아요. 많았었고 지금도 많이 계셔요. 확실히 말해서 누가 제일 싫어요? 농담이고요. 미? 미? 알버트님 잠깐 나가 계세요. 화장실 화장실. 네.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실래요? 화장실. 네. 잠깐 다녀오시고. 미? 완전히 제가 보호해드립니다. 아니. 완전히 뭐. 제가 확실히 보호해드릴게요. 진짜 누구도 모르게. 누구예요? 아니 누구예요? 아니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고요. 그래요? 네. 없고요. 없어요? 네. 다 좋아요? 아, 다 좋아요.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좋아요? 100명 다 좋아요. 네. 100명도 없어요 근데. 그래요? 겁에 질렸어요. 겁에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 뭐. 이건 못 알아보겠지.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한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러면은 출퇴근도 그렇고 아까 또 하시던 말씀 있었잖아요. 뭐가요? 내가 만약에 방송을 안 했더라면 네. 왔다가 그 아, 방송을 안 했으면은 어쨌든 진짜 대우도 좋고 대우도 좋고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재밌는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이제 더 원하는 게 있어서 더 원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I have a dream. 방송이죠 결국. 아 방송 하면서 이제 재밌는 원하는 컨텐츠들 좀 만들고. 아 전에는 회사 일 뭐 70 개인 방송 30이었다면 개인 방송을 100을 하고 싶어서. 100까지는 아니고 개인 방송도 이제 좀 나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게임을 하는 것도 개인 방송이라고 하면은 컨텐츠 만들고 그거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네. 개인 방송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 굳이 분리하잖아요. 선글라스 잘 어울린다. 잠시 빌렸었습니다. 네. 어? 불 안 껐다. 불 끄시고. 네. 그래서 목의 일 대신 방송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서. 그렇죠. 아. 그 일을 만약 방송... 아직 고개 들지 마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왜? 진짜요? 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 근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신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네. 죄인이네. 누가 제보를 네. 한 거지? 반성하세요. 반성하겠습니다. 네. 나 아닌데? 네? 나 아닌데? 저예요? 아니, 제가 최대한 지켜드릴게요. 아니 악덕.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뭐 준비하신다면서요? 아, 그 TCC 이제 4회 준비 중이긴 한데 네. 예. 네, 좀 기다리는 중. 이러한저러한 TCC. TCC 꽤 했잖아요, 전에. 3회 했었죠. 거의 이제 1년 돼 갈 걸요. 1년 조금 안 돼 가는데. 그러면 TCC 4? 4. 네 번째. 그래? 저 심사위원으로 부르는 그런 만행 같은 건 저지르지 않겠죠? 혹시 네? 시간 되시면 시간 되시면 오라고요?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죠. 갑보기 네. 어때요? 이래 때 갑보기님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보기 좀 살려줘요. 네? 갑보기 좀 많이 불러줘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갑보기 얘기 들으니까 엄청 피곤해하시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갑보기와 오랜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할까요? 직접 말하실래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예. 이분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실 거라. 뭐... 갑보기님 그 유튜브 채널의 관리자셨어요. 편집자. 갓튜브 수호자. 옛날 아드님 편집자인 줄 몰랐어. 옛날 제가 편집한 영상들 보니까
못 봐주겠어요? 네. 오그라, 이렇게 민망해서 내가 다 내가 지우고 싶어 그냥. 아 지우고 싶어서 신고 넣어가지고 진짜 뻥안 치고 네. 지워도 아무도 몰라. 갑보기 채널에 있는 영상 아무거나 10개 선정해서 그냥 지워도 몰라. 죽어 맘대로 지워도 숨 못 쉬는데 지금 숨 못 쉬고 있어. 갑보기 그 유튜브 채널 해킹 몇 번 당했어도 몰라. 아, 아니에요. 네, 성과 잘 어울린다. 아닙니다. 어, 네, 좋은 거라. 어, 비싼 거. 어울리네. 난 옆에 봐가지고 몰랐는데. 어울린데? 어울린데? 선물 하나 해주세요. 안 돼요. 왜요? 이거 산 지 얼마 안 돼. 그래요? 비싸 보이는데. 저 911에 입대하는데 그 전에 JCC 사회 가능한가요? 비싸 비싸.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네? 뭐예요? 겐조. 에? 겐조잖아요 겐조. 아 맞구나. 어 어떻게 알아요? 난 몰랐는데. 에? 여기 겐조 몰라요? 나 몰라요. 여기 써있잖아요 겐조라고. 호랑이 마크 겐조. 아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저. Made in France. 겐조 이거 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줄 알았어. 네. 좋은 나도 거. 브랜드 아시는 줄 알았어. 난 알아요 그 겐조. 겐조 유명한. 아니, 여기서 이거 읽으셨잖아요. 아 이것도 봤죠. 난 모른데. 모르시는구나. 난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세요 이거? 난 몰라요. 이거 그거 아닙니다. 그 뭐야? 겐조. 환세치호전 아닙니다. 아타오 아니에요. 겐조입니다. 아타오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나 그 게임 좋아하는데. 그 게임 재밌었어요. 그럼 제가 아타오 그려서 선글라스에 아타오 그려서 드릴 테니까 바꿀래요? 아니요. 겐조가 더 좋잖아요. 아 서울 다이너스. 아 근데 그 게임 재밌었어. 재밌어요. 응. 생각보다 안 나오나? 생각보다 그거 많지 않나? 할 만한 거. 좋아.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뀌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트시시 말고도 뭐 따로 기획하고 있는 거 몇 개 뭐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안 앉아요? 요새 왜 안 앉아요? 힘들어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아 엉덩이 아파서? 약간 근데 이거 쿠션인데? 제가 ADHD가 조금 있어서 에? 아닌 말고 집중을 못하는 좀 막 그래요. 전화 받을 때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막 소파 위에 올라갔다 누웠다가 막 물고 나무섰다가 집에서 전화 받으면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래? 저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막 나 왔다 갔다 그러다가 침대에 막 누워있고 막 발 위로 올리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아 그래요? 물구나무도요? 물구나무 유사 물구나무 진짜? 아니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만 위로 올리는 거 그거 해요? 그 슈퍼도계자도 해요? 그건 그런 거 슈퍼도계자 그랜저 돌아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안 해. 제가 컨텐츠 하나 네 아, 해드릴까요? 어? 아 죄송. 어, 네? 진짜 완전 이거 대박 아이디어 한다고 약속하면 알려드리고. 자 갑자기 생각났어요 지금. 아 불안한데? 한다고 약속하면 안 돼요. 한다고 약속하면 알려드려. 한다고 약속하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임. 별로 안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말 안 궁금하다면 바로 안 함. 한다고 약속해야지만 함. 어떻게 미리 말씀드리면 아니 뭔지 알아야 하지. 아니, 미리 말씀드리면 네. 조조전 대회 아니에요. 족구족구 대회 아니고 히오스 대회 아닙니다. 연걸전도 아니죠? 연걸전 대회도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반만 말씀해주세요. 반만? 네. 갑보기가 들어가요. 아니 갑보기, 근데 반 얘기하면 반 약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갑보기 좀 살려줘요. 갑보기님 그럼 반에 반 약속하면 이제 나머지 반 약속해야지. 그 갑보기님 지금 저거 날리시는데 뻑큐 날리시는. 갑보기 뻑큐 날렸어요? 예? 네? 어디요? 난 안 보이는데. 아 날렸네. 난 저렇게 빨리 못 읽어. 아 날렸네. 내 인생 참견 말려. 그래 참견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참견 안 할 테니까 자 갑보기만큼 살려주세요. 겐조 왜? 그러네. 얘기하실 때 막 안절부절 부르시네. 아 나 이거 있을 텐데. 나 갑보기 들었다. 뭔 소리? 나 갑보기 그거. 아 그거라서 네. 채널 구독해가지고 이거 있을 텐데. 이모티콘이요? 뭔데 뭐? 지가 만들어놨던데?
저것도 세 개로 딱 만드셔서 세 개로 만들었다고요? 네. 아니 나눠가지고 나눠서 저거 세 개로 나눈 거 있잖아. 네. 저거 근데 가운데 눈 있는 것도 있어. 그거 중국 구독이. 아 그게 중국 구독이야? 아무나 못 쓴. 아 저기 하나 나 활로 올라갔자 방금. 아니 저 하나만 쓰지 마세요 제발. 이상해. 중국 구독? 네. 9.99달러짜리 아 중국 구독. 아 중국 저기 있네. 네. 저 사람들이 자꾸 미간 보고 저거 막 그 뭐 왜 저 꼭지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놨냐고. 그래요? 안 보이죠? 저 꼭지처럼 보인다. 근데 진짜 저 꼭지처럼 보. 저게 그건가? 그래서 김나성 눈도 지금 언제? 그 김누?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저 꼭지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그 김누? 세상. 아 근데 멀리서 보면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약간 이런. 개돈 같이 생기긴 했는데 멀리서 보면 진짜 그래. 아니 저 손가락 진짜 징그럽다. 그죠. 만들고 후회했어요. 저건 지우죠. 그 김노희 거 아니 내가 왜 바이셉 플렉스까지 하니까 김나성님 저 꼭지까지 봐야 돼요. 아 저 꼭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방송하면서 험한 꼴은 다 봤는데 왜 저 꼭지 왜 내가 당신 저 꼭지까지 알아야 됩니까? 아 저렇게 안 생겼어요. 그럼 보여주던가요. 저렇게 안 생겼는데 보여줘. 안돼 그럼 제가 잠깐 보고 맞는지 안 확인해줄게. 아니면은 제가 아니면은 아니라고 이면 뭐 안돼 아니야? 아 진짜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네. 살짝 넣어서 찍어서 보여줘요. 저거보다 사진으로. 살짝 더 연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제보자다. 그걸 어떻게 알지? 누구지? 누구지? 갑보기지 뭐. 갑보기랑 깊은 관계잖아요. 갑보기님도 모르실 텐데. 응? 아무튼 갑보기 해가지고 응. 콘텐츠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 뭔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럼 할 거예요? 확신을 못 내리겠어. 이거 힌트. 힌트요? 공모전. 공모전. 어? 컨테스트. 컨테스트. 재밌겠죠? 말씀해주세요. 할 거야? 트시시 끝나고 여유되면. 좀 너무 불확실한가. 갑보기 김나성이 진행. 네. 그리고 분장이 필요해요. 분장이요? 분장? 갑보기는 센즈 분장. 나성님은 파피루스 분장. 네. 그리고 골 때리는 개그쇼. 그래서. 진짜 썰렁개그 최고 모집하는 거. 그러면서 그 골 때린다는 그런 표현 같은 거를 많이 써주면서 언더테일 유저들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 컨셉에 맞는 골 때리는 개그도 많이 듣고 그리고 본격 그 썰렁한 그 어떤 그 크루잖아요. 그쵸? 그것도 취지도 살리고 여러모로 그 딱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두뇌 굴러간다. 파피루스 닮았고 맞아. 그게 제일 설득력이었어. 아 구독 감사합니다.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괜찮죠? 그런 컨셉 진행도 진짜 재밌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네. 재밌게 안 할 거예요? 재밌게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갑보기 쇼 이기는 없나요? 갑보기 쇼 2기는 그 트레저 헌터 가서 좀 알아보세요. 그 트레저 헌터에 있어요. 그 쇼가 있어서요? 예. 베드라지 컨텐츠나 좀 생각하라고요? 있어요. 하실 거예요? 매직박 형님? 하신다고 하면은 할게요. 왠지 협상가. 지금 떠올랐거든요. 협상가. 한다고 하시면 할게요. 진짜 가불기네. 철수하면 함? 오케이. 철수는 제가 하자고 하면 되고 일단 양상국님이 저쪽 그 학동 사거리 근처에서 레이싱 카페 레이싱 게임 카페를 하세요. 네, 네. 그걸 일단 대요. 그리고 그 아웃런 그 레이싱 게임 카페 게임 다 치우기 일단 공간 확보 스튜디오로 쓰기 위해서 게임 일단 그 다 옆으로 치우고 네, 게임 기계 다 치우고. 매직박의 도라에몽 쇼. 직박이 형이 도라에몽 복장을 하고 여기서
토크 주제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그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멤버들의 그 그러지 말고 게임 리뷰나 좀 해줘요. 게임계의 사유리가 돼봅시다. 대나무 헬리콥터 착용 필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흑역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토크쇼. 네. 매직박 도라에몽 쇼. 아니 근데 아니, 별 아니, 얘기 안 해도 도라에몽 때문에 웃겨. 아니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박스인데. 아이디어 박스.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약간 그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나선이 네? 말하신 대로 해요 빨리. 직박 형님을 데려가서 쓰던가요? 하실래요? 그 갑보기는 그걸로 하죠. 도라미. 도라에몽 동 딱 그 여동생 도라미. 아무튼 갑보기는 꼭 해줘야 돼요. 아시죠? 철면수심 퉁퉁이. 노래. 나는요 퉁퉁이. 철퉁이 리사이틀 하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철퉁이 리사이틀 하나 듣고. 괜찮다. 아. 어 갑자기 피곤해졌어. 괜찮다. 기회 괜찮네. 침착맨 비실이 괜찮네. 그리고 옹냥이 도라미. 옹냥이가 도라미 하면 되겠다. 개 개 잘 어울림. 부정을 못하겠어. 어 주펄님이요? 도라에몽 손. 주펄님 도라에몽 손. 아니면 그거 도리야키인가? 그거, 도라에몽 먹는 빵. 네, 그 빵. 어. 그 빵. 아니. 아. 야 그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이지 쇼. 무조건 보죠. 어, 무조건. 도라에몽이라서 웃긴데. 그리고 끝나고 미리 그 굿즈를 만들어서. 저렇게 깨주머니인데. 미리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 매직 도라에몽도 팔고. 주펄 얼굴로 된 빵도 팔고. 무조건이지 이거. 투자만 받으면 되겠다. 투자. 투자 어디서 받아야 되지? 투자? 네. 핫꼬부리 아는 회사 있는데 거기 받아볼래요? 핫꼬부리 회사에서 빵 만들 수 있나 물어볼까? 어? 가능? 가능. 많지. 아, 또 다른 기회가 없어요? 다른 기회요? 부끄러워서 못 꺼내겠어요. 저한테만 아니, 저한테만 살짝 말. 너무 허접해. 저, 아니, 부끄러워. 아니 도라에몽 쇼 도라에몽 쇼에 못 비벼. 도라에몽 쇼에 못 비벼. 저한테만 살짝 알려줘. 아 근데 딱히 기획한 건 없어요. 아 있잖아요. 아 또 딱히 기획한 거 없다. 있는데 부끄럽다며. 설명을 해야지. 아니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볼까. 아 기억이 안 나. 계속 기다려. 아니 계속 기다리고. 아까 너무 충격적인 걸 들어서. 뭐요? 아, 그냥 뭐라도 쇼. 말하면 돼요? 예. 네. 뭐 있었더라? 그거. 그건 그냥 그거잖아요. 아 근데 조금 그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개인 스트리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그거잖아요. 근데 분장은 안 해요? 분장해야 되는데. 분장은 언제예요? 어떡하냐. 그럼 그것도 도라에몽 넣으면 되겠네. 도라에몽 종합게임쇼 좀 많이 나오죠. 그럼 파피루스라도 하든가 켈투자드 하든가. 그러니까 켈투 할래요? 켈투자드 선물 하나 갖다 놓고 켈투자드. 나성님 호트 시즌 4는 언제 할까? 켈풍참 그거 쇼 한번 보여주고. 히어로즈 오더 트위치요? 준비하는 게 너무 빡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스트리머 대전 할 거면 네. 분장해요? 종합 3종 게임. 얼굴 네, 속이 그거 그렇게 하거나 철인 3종 게임처럼? 네, 막 좀 막 피지컬 필요한 게임, 그럼 머리 쓰는 게임, 운발 게임 뭐 이렇게 세 개 골라서 하거나 아니면은 전에 알버트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해외 이런 데 있다고 아예 게임 풀 정해놓고 네. 토너먼트 형식으로 게임 룰렛 굴려가지고 딱 PJ 설튼? 네, 그 게임으로 겨루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게임으로 겨루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최종 승자끼리 만나서 결투. 괜찮다. 서로 이제 그 그러니까 게임 풀 그냥, 중에서 그냥 그러니까 완전 게임 실력이지. 게임 실력으로 대회하는 거지. 게임 풀 중에서 이제 밴도 할 수 있고. 스틸러와 함께하는 공부방 만들기 공부방, 교실은 스틸러와 어떤가요? 스틸러와 함께하는 공부방 만들기 어때요? 그 전에 군대에 가시지 않을까? 그래요? 아닐라나? 가시기 전에 한번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 어때요? 스틸로
스틸러님 군대 가셨을 때 언제 하나요? 시청자들 다 모여서 공포빵 만들어서 박스에 넣어서 소포로 보내기. 부대 그 위로 위로차. 그래서 스틸러님 군대에서 선임이 야 뭐 왔어? 과자 왔다고? 야 줘봐. 근데 다 곰보빵이 막 계속 나와. 스틸러님 닮은 곰보빵이 계속 나와. 부대에서 인기 최고. 노쟁저스 회동은 언제 하나요? 그러면은 노쟁저스 회동 이미 했는디. 이거 어때요? 어느 거예요? 트레저 헌터. 트레저 헌터? 네. MCN 아니에요? 그 돈을 내고 입장을 네. 해서 네. 보물을 찾아오는 거. 근데 뭐냐면 알버트 킴님 집에 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네. 아무거나 하나 집어오기. 보물이 잔뜩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집어오기. 트레저 헌터 이벤트. 남의 집. 그건 그냥 강도 아니에요? 네? 강도 아니에요? 입장료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집어. 비싼 거밖에 없지 않을까? 그냥 강도. 난 근데 하면 할래. 나도 누가 열면 할래. 난 나도 2만 원 내고 두 번 할래. 근데 이 세 분 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세 분 왜 만나기로 했냐고요? 왜 만났죠? 뭐 글쎄요. 그냥 언제 만난다 그러지 않았나? 한 달 전에. 네.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놀러 오신다. 날 잡아가지고 놀러 온 건데. 네, 놀러 오신다고 네.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막상 이러고 나니까 그러네.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생각나는데 이 스트림 이 덱이라고 이게 있어요. 그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방송 막 방송 보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것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이거를 알버트님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받으러 갔죠. 일산 가서 그래서 받는 김에 그때 알버트님 처음 뵈가지고 아 나성님까지 해서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서 언제 한번 연락하겠다 해서 그 이후로 한 달 뒤에 한번 만나자. 한 달 반인가? 스케줄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한 달 뒤에 또 이 잡아가지고 만나게 됐죠. 사실 뭐 별로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런 거 없는 작업실 놀러 오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놀러 왔는데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나성님 파헤치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더 파헤칠까요? 아니 아무튼 좀 파헤치면 재밌네. 더 파헤칩시다. 타겟 좀 바꾸시면. 타겟? 저는 더 파헤칠 게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진짜 심각해지는데. 근데 파헤칠 게 아니 근데 파헤친다 그러면은 네. 파헤칠 거 없다 그러면 파헤칠 거 있던데 항상. 그쵸. 어 안 못 파헤칠 수는. 왜냐면 파헤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발 이것만 안 돼 이런 말인데. 그렇긴 한데 맞잖아요. 동의하시잖아. 할 만한 거 딱히 없는 거 같은데. 다 개인적인 얘기라 뭐. 그 말은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뭐 있나?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아까 만났을 때 네네. 집 밖을 잘 안 나선다고 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나선 게 오늘 말고 언제예요? 보자. 우선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집안에만 있었고요. 그죠. 주말에 한번 나갔던 것 같은데 월요일날 나갔었나? 기억이 안 나요. 나가긴 나갔어요. 내일이 주말 아니에요? 내일 금요일, 내일 토요일 금요일. 아니에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이네. 아, 내일 아 금요일. 맞다. 토요일이에요. 맞다.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오늘이 네. 금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이에요. 내일이 금요일. 에이 내일 금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목요일. 어? 깜짝이야. 왜? 나 내일 그건데 촬영인데. 가셔야 돼요? 예? 내일인가? 모르겠다. 내일인가 보다. 모르겠다 하면 뭐 연락 안 연락 막 오겠죠. 안 왔으면 연락 왔지. 오늘 그거구나. 몰라. 아, 또 저녁 때 됐네. 저녁 드실까요? 또 먹어요? 벌써 배고파. 연비가 안 줘. 에? 아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아니 아까 먹긴 먹었는데. 영화 잘 안 보잖아요. 저요? 응. 아니 밖에 나가기 싫어서 퇴사한 사람인데. 그래요? 영화 보러 나가고. 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못 봤다. 이말년 시리즈 검증합니다. 이말년 시리즈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완결 뜬 거 봤어요. 그래요? 저도. 네. 지하철에서 봤어요. 최근작 내용이 뭐죠? 최근작 내용? 그거 휴재 그거 아니 끝난 거. 어 연재 종료. 연재 끝난 거. 귀에서 연가시. 어!
왜요? 인상 깊은 그 편이 있다면? 인상 깊은 편? 아, 그 딱히 하나가 아니라 그 소영이 나오는 편은 다 인상 깊은 소영이 나오는 거 좋아. 네. 되게 웃긴. 아, 그 삼국지도 재밌었다. 그래요? 그거 네. 뭐였지? 흥북징? 흥칫뿡. 흥칫뿡. 아, 보시는구나. 실은 웹툰을 다 봐가지고. 네이버 웹툰 많이 보는데? 네이버 웹툰. 열받네? 안 봤으면 좋겠다. 왜요? 뭐라고 하려고. 아. 뭐라고 할 준비 다 해놨는데. 왜 봐요? 왜 뭐라고 봐요? 못하잖아. 보니까. 왜 맘대로 봐야 돼? 보라고도 안 했는데. 결국 뭐라 함. 그거 안 보면 결국 뭐라 함. 안 보면 또 뭐라고 함. 가불기야 가불기. 가불기였어. 이지선 다림이 뛰어넘었어. 그러면은 네. TCC 곧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번 달 말에 공지를 하고 9월 말에 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조금 더 딜레이 된다. 이번 달 그냥 셋이서 갑보기 살리기 위원회나 열죠. 갑보기가 싫대요. 네? 뭐라고요? 갑보기가 싫대. 갑보기님께서는 그 이번 달 말에 공지를 올린 게 맞았는데 약간 뭐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어요.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언제다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고 조만간 이번 연도 안에 날 거예요. 그것은 걱정 마시길. 저도 제가 빨리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가요? TCC 능력자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확실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네. 항상 재밌었어요? 1, 2, 3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서 즐거웠냐고. 아니 그 당연 때는 당연히 즐겁죠. 근데 아니 근데 이번에는 왠지 진짜 준비할 때는 잘 만든 거 나오지 않을까? 항상 잘 만든 거 있었어요. 능력투수 진짜 많은데? 준비하는 거 힘들죠. 옛날에 많았어. 힘들어요. 이거 막 세팅하고 하는 거 힘들어. 막 그리고 막 그 공모 받고 추리고 또 뭐 해가지고 뭐 섭외하고 진행 그 뭐 심사위원 섭외하고 또 그 군영 뚫어가지고 그 어? 그 이미지 그거 하고 그죠? 힘들어. 그리고 캠 그 서로 나오게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 봐야 되고.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여는 거니까 공식 냄새 빼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뭐 대본도 안 쓰고 그냥 대충. 그러면은 섭외 그 후원은 네. 어떻게 받는 거예요? 후원이요? 무슨 그 대회나 뭐 그런 거 후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보는 거야? 창구를 열어놓으면 알아서 연락이 와요. 아니면 다 찔러보면서 이거 좀 지원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자가 되겠죠?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요? 저도 이번에 그런 걸 처음 해본 거라 아는 분들 뭐 주변 분들 그냥 연락을 드려보는 중. 요청 한번 하세요. 돈 좀. 네? 시계 겁시다. 도와줘요. 네? 도와줘요. 웃지만 말고. 아 이미 도와주는데. 웃는 건 제가 웃을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웃으시지? 아이고.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이미 도와주는데요. 스폰서 한 번 해주세요. 이미 도와주고 있어요. 돈을 주신 건 아니고. 제가 한번 후원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쇼를 만들어주셨으면 돼요. 제가 전액 후원하겠습니다. 제작비는 그러니까 그, 지금 세 분 다 실직자 상태 아닌가요? 뼈시시. 스패너도 재밌고 제발 후원하게 해주세요. 창맨맨 골 때리는 쇼. 아 실직자 상태 아니냐고요? 누구요? 다 세 명 다 세 명 다 실직자 상태라고 하는데 스트리머를 백수라고 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직업이에요. 직업이에요. 예. 네. 솔직히 스트리머가 네. 진짜 인정할 만한 직업 맞아요. 그래요. 미국 완전 인정하는데. 세금도 내고. 세금도 직업이지 내고. 이게 그러면 뭐야. 세금도 내고 돈도 벌고. 몸 관리 일 그 뭐지? 관리도 해야 되고. 일 관리도 해야 되고.
후원은 얼마부터인가요? 아, 후원 개인 투자자도 나오셨는데요. 봐요. 개인 후원자.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100만 원, 100만 원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고요. 네. 물품으로 하려면 200만 원 이상의 상당으로. 우선은 이것은 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 쪽에서 먼저 알아보다가. 그럼 톡 까놓고 그 문의할게요. 네. 센지 얼마예요? 센지 얼마, 센지 얼마예요? 센지 보려면 얼마 돼야 돼요? 안 돼. 우선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센지 가능하신 분께 단가. 필로 데려다 치마제랑 강현이와 센지 섭외해서 센지 분장해서 그걸 쇼하는 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도라에몽. 아, 이거 가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라에몽 가격, 센지 가격 따로 알려 주세요. 근데 이게 나선이 가격이 나오는데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있는데 가격표가 있는데. 아니, 센즈랑 도라에몽이랑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걸 가격을 내 머릿속에. 아니, 가격해서 그 뭐 코스 그 분장 그리고 뭐 참가하는 그 돈 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콘텐츠 어느 정도 몇 시간 하고 뭐 그래픽 디자인 하고 이거 다 합산하면 총 예산이 나오는데 그거 얘기 하려고 그래요. 도라에몽은 살게요. 도라에몽은 가격표가 있으면은 도라에몽 산다. 가격표가 있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와 내가 뭐 내는지 알잖아. 시청자분이 또 중요하죠. 시청자분이 아이디어 주셨어요. 어떤가요? 조강현 씨 스틸로 저랑 동갑내기 친구잖아요. 네. 둘이 그 동갑 그 콘텐츠. 동갑내기 친구가 진행하는 검색 쫄쫄이 입히고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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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지웠다 하는 거 보려면 얼마나 후원하면 돼요? 무슨 소리야? 동갑내기 가해요. 주호민 작가님 제가 섭외해 볼 테니까 그 주호민 작가님이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만 만들어 주세요. 주 작가님 분장 준비하십시오. 분장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센즈 분장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주호민 작가님 본인이 하셔요. 제가 왜? 아니 저 리드를 해주셔야지. 어 진짜 이것도 왔어요. 나성님 아이디어. 네. 몸에 초록색을 다 해서 네. 크로마키화하고 여기에 해골만 그려서. 그러니까 해골 그려서. 날려서 진짜 완전 파피루스. 응. 그러니까 크로마키 쫄티. 어. 그거 뭐, 얼마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크로마키 쫄티에다가 그 뭐지? 뼈 그려놓고 네. 스카프 매달고 그다음 뭐 갑옷 이런 거 딱 그려 갑옷 딱 이렇게 메고 있으면 완전 파피루스인데. 네. 얼마? 얼마? 아 몰라. 아네아 아직 생각해 보신대요. 아네 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안 돼요. 아 그러면은 부모님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그그 네. 그 뭐지 그린룸 있는데 가가지고 하면 되지. 어네 아네. 근데 이러면 어떡하죠? 부모님이 다른 점을 못 느끼시면. 아 진짜 나빴어 진짜. 자연스럽게 대하시면 어떡하죠? 조용히 복숭아 놓고 가시면 어떡하죠? 우리 아들 빨래 내놨니? 오늘 좀 말랐네. 그런 거 있어요. 제 만화가 그렇거든요. 나는 이 차이점을 알아요. 그림 그릴 때 좀 안 그려지면은 안 그런데 보는 사람은 하면 똑같이 대충 그렸구나. 평소에 이말년 평소에 이말년이네. 평소에 김나성이네. 평소에 김나성. 아 똘삼님도 섭외 가능한지. 나성이형 솔직히 오버워치 패블인데 그 도라에몽 센즈 문의가 핏발치고 있어요. 코스프레하고 쪼꼬쪼꼬 개인 후원자들이 개인 후원자들 하면 어차피 마지막 크레딧에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방법인데 어떤 게 좋을까요? 와 나성 이런 후원 하세요. 나성이형 솔직히 오버워치 퇴물인데 오버워치 퇴물이 뭐예요? 나성님 오버워치예요? 아니요 오버워치 쪽에서 피스터에서는 게임이? 아니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 같은 거 진행. 아 그래서 마구마구 한번 해보래요 대회. 도라에몽 센즈 뭐 이렇게 해서 캐릭터들 나와서 야구하는 캐릭터 야구단. 굳이 게임. 그 캐릭터 야구단 재밌게 듣. 철면 수신님은 그거 어때요? 어느 거요? 정봉이 분장.
다 그 캐릭터 영화 캐릭터 코스프레 다 해서 캐릭터나 영화 캐릭터 뭐 그런 뭐 창작물에 나오는 캐릭터로 분장해서 마구마구 후원 바로 후원하신대. 저분이 마구마구 그 매니아시고 네. 이번 DC 인사이드 힛겔에 올라오셨어요. 야구장 그거 돌면서 아. 사진 찍어가지고 오. 후원해 주실 분들은 많아요. 힛겔로 봐봐요. 생각보다 많다니까.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찾아다니는 거지. 징기즈칸 콘텐츠 단가 그, 얼마인가요? 그 징기즈칸 스피드런 네.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것처럼 해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아, 정하는 징기즈칸. 거지. 단가를 더해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거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뒤에서 텀블벅이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하면은 순창맨들 도도새분들이랑 친하시잖아요. 스폰 좀 빚어와요. 얼마나 좋아. 아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도도새분들 그런 거 해야 되잖아. 막 뭔가를 걸어야 되잖아. 금액에 맞게. 그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이 후원을 할 마음이 생기도록 네. 그냥 다 불러서 트위치 뭐, 파티하죠. 뭐 확고하기만 하면 내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원래 조조전 그 스피드런 대회는 제가 밥 먹으면서 제안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했어요 제가. 조조전 스피드런 대회 한번 하자. 스피드런 저장 없이 저장 없이 저장 절대 없이 예전에 그런 대회도 있었어요. 그 사막버스라고 아세요? 게임인데 맞아요. 옛날 게임인데 사막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게임이에요. 네. 근데 딴 게 없고 계속 직진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차는 항상 똑바로 간 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틀어져서 주기적으로 이걸 살짝 눌러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8시간을 해야 게임이 끝나요. 네. 그 대회가 있었어요. 아. 8시간도 아니고 누가 제일 오래 버티나. 그래서 그 대회가 아마 하루를 넘었을 거예요. 안 자고? 네. 안 졸고? 중간에 누가 고양이 기르던 사람은 고양이가 키보드 누르고 가서 막 게임 오버 되고. 그걸 안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이거 옆으로 아예 도로 옆으로 그거 갈 거예요. 아. 네. Do you know Rambo? 그런 대회도 있으니 뭐 조조전 대회도 충분히 열 수 있지 않을까? 조조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조전도 대회의 한다? 가능성은 다양하다 이거죠. 그럼 한다고요? 아니 저 말고 다른 분들 저 말고 더 잘하실 수 있는 전 조조전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럼 하는 게 뭐예요? 하는 나성님은 그러니까. 다 안 한다고 하고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전 밥 먹고 똥만 싸는 놈 안경제비 대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야 이 안경제비야? 건전 대회 할 거예요? 안경제비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샌즈 파피루스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우 머리야 뭐? 어우 머리 한다고 할 때까지 못 나가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 잠 좀 더 자고 얼굴 잠 아 아니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잖아요 뭘요? 방금 얘기한 거 다 스트리머들이 네? 하는 천하 제일 총골 대회는 어떤가요? 정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원래 뭐 하고 싶잖아 세뇌시키는 거죠 약간 지금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만들어봐요 뭘요? 보면 제안 역제안을 하셔야지. 역제안 못 하면은 제안하는 사람 거 하세요. 나 문서에 다 적어놨는데 아이디어 노트가 나름 있는데 다 까먹었어. 그건 핑계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뭐요? 담배 땡기죠. 그죠? 졸라 땡기. 그죠? 갔다 오죠. 자 알버트 김님이 좀 재밌는 얘기 좀 많이. 알버트 쇼. 알버트가 말하는. 큰일 난데 방송 망하는데 보면. 알버트가 말하는 트위치. 안 망해 이미 망해서 안 망해.